저희들도 뉴스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고 토요일 날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이가 27살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옥스퍼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돌아보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숙되기 전에는 악한 사탄의 유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많이 하였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산상에서 팔복을 전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팔복이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인격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팔복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격이 되었다면 이러한 성도들은 각자에게 부딪히는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은 결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결코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결코 도피해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도 거부해야 하지만 언돈하는 주의도 거부해야 합니다. 나 홀로 아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많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 비해서 산속에 혼자 천막 치고 혼자 사는 것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었다면 우리의 살아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장소는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굽이굽이 흘렀던 그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물과 땀과 피와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외에,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식구를 사랑해야. 그러나 하나님 중심, 그 안에 있으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먼저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지으셨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성을 우리의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시온성을 향하여 가야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소금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 산 위에 절을 짓고 거기 살아야 합니다.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산 위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참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고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는 타임지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기독교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서베이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집으로 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더 혼란하며 불확실하다. 그래야 21세기는 더욱이 이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감소되어 간다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 내에는 세속화가 들어와서 점점 희석되어 가고 세속화되어가는 능력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도 민주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의 정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다스리는 민주정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교회 세상을 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총회장이 되려면 한 10억을 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교역자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대화를 잠깐 해서 나왔죠. 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족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학생들이 분을 어디다 솟구칩니까? 그들이 교회를 화형시키, 정부를, 군부를, 재벌을 타도한다는 의미에서 화형식을 하는데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불태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멀리 와 있으니까 남의 얘기가 지탱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이 땅 위에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민족에게 화형을 당하는 폐악한 존재로 낙인된 것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상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인식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 명함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사관에 가서 목사라고 비자 신청하면 딱 거부합니다. 목사는 열에 아홉은 미국 가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되어 있습니다. 세상 구성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가기는커녕 타락한 시대 속에 공존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저부터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백성들의 아픈 눈물을 씻겨주는 제 몫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도덕적으로 지표가 될 만한 길을 걸어오지도 않으면서 화목과 사랑을 외치면서도 분쟁과 분파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 교회. 감사주고 아끼고 존경해야 할 선후배들이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세상 조직보다도 못하는 이러한 원망을 듣는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정하시겠습니까? 존경과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목사와 장로들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은 아랑곳없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성장만 하면 성공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인정하는 참담한 현실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교인들을 숫자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교인이 적어서 이런 말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섬기도 봤습니다. 하나님 내 양떼를 먹였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싸움과 분쟁의 원상지가 어디라고 소문이 납니까?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이럴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머리가 쭈뼛쭈뼛합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했는데 양떼를 먹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님의 양떼를 이끌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부패하는데 더 이득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들, 혹시 이 말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된 목적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무엇은 사명이 있습니까? 이 소금은 밖에 던졌어요. 사람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치면 맛이 돌아옵니다. 부패하는 것에 소금을 치면 방지합니다. 이런 역할을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을 참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골마버린 부분은 비록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고 아물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골마 뭉그러진 모습을 참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급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통곡하고 땅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시인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임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교회가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어둠에 사는 자를 이끌어내어 빛의 자녀로 변화받게 해야 합니다. 너라가 부패한 세상에 영향을 끼쳐 부패를 방지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력과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사모가 수술을 하는데 잠깐 갔다 왔어요. 이 무릎뼈가 부러져서 심을 박는 이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막 마쳤는데 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돼. 왜? 이 복숭아뼈하고 밑에 발뼈가 부러졌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애를 얻든지 얻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조금 반문이 섞여 있긴 한데 이러한 메시지를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때는 많은 소출을 내어놓아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던 땅. 그러나 지금은 잡초가 식물을 대신하고 가시와 은근키가 열매를 대신하게 된 황폐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5%밖에 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을 무릎을 꿇게 했던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현대인에게 외면당하는 기독교. 한때는 허감의 세력의 빗장을 부수며 싸워서 승리하던 교회. 그러나 지금은 세상 한복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정의롭고 영광스럽게 불리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지금은 나약한 실리주의자로 취급받는 오늘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저는 바로 묵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황폐한 땅을 갈아엎어 밭을 일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사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일진데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상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관계는 분명히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오히려 기도할 때는 허감에 속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부서져 나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으로 하여금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고민하게 만들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암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나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고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하는 곳이 말라있다는 누구의 책임? 여러분 가슴에 손 뛰는 심장을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오류가 없는 진정한 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초기 교회는 왜소한 집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 나는 의야 수천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한마디로 사회의 변화가 교회에 달려 있었던 시대가 어딥니까? 초대교회였습니다. 가까운 시기를 보십시다. 18세기 영국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나라보다도 산업화를 이루어 그 영국이 그로 인하여 물질의 숭배, 관료의 부패, 향락산업의 번창, 인신매매, 도덕적 이 수준 저하가 영국을 대변하는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역사가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였다. 그때는 대양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것이 영국입니다. 정치인들은 대개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폐역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엔조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부패한 그들과 야합하며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깨웁니까? 교회를 새롭게 깨웁니다. 웨슬리를 중심한 신앙의 부흥운동은 사회의 변화까지 동반한 철저한 신앙의 운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사람과 사회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왜 오늘에는 불가능과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갱신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순수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갱신은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회복이 되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린 제사장이시 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본을 철저하게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며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자들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시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착한 행실입니까? 오늘 왜 이 목사가 자꾸 나를 때리는 설교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이 갑니다. 사실 준비한 건 많습니다.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말 중에 레블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원어에 찾아보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존경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차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어리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핸드폰으로 전화 딱 됐는데 김집사 알제 오늘 목사가 말이야 내 딸 있는 설교를 하는데 죽겠더라. 교회는 우리가 오늘 누가 못 나와서 오 박집사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신방을 갈까 너희 자녀가 잘 됐다면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집에 뭐 쌀에는 쌀이 없나 그럼 내가 한 포 사가지고 갈까 이런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 백색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를 영광스럽게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돌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될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우리의 마음밭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뒤엎어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엎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세상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주님 착하고 신실한 종들 나를 위하여 수고한 그 눈물을 씻기세요. 어서 오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전하였을 때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동의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옮겨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참된 복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 낫게 하시고 심령의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케 하시사 그들을 변화하고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